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한 중보를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회중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 여러분 WCC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WCC에 대한 것들을 다 보세요.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찬반 토론한 것들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저 보기만 하면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WCC가 뭐고 거기에서 속이는 게 뭐고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가 거기에 손잡고 예, 그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 정도가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배도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배도예요. 여러분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WCC에서 그 밑에 숨기고 겉으로는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선한 일 하는 것처럼 예, 민중을 위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사회운동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 구원이 있고 석가모니에도 구원이 있고 예, 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WCC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뿌리는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사단이 시작한 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이 없고 자기 탐심에 욕심에 명예욕에 이게 무슨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 이것이 어떤 한 지역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조직이라고 할 때 거기에 내가 가담되고 거기에서 내 이름이 올라가고 그럴 때 그것이 내 이름을 빛내는 어떤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욕심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죄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죄예요. 예, 내가 저거 갖고 싶다. 근데 그 탐심을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탐심이 내 안에서 자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훔치구나. 그걸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갖고야 많은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내 이름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드러내고 싶다.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죄가 뭡니까?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찾죠. 예. 거기에 사단이 덫을 놓으면 세계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여기에 와서 좀 임원 좀 해주세요. 여기에 와서 좀 이거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않고 그게 뭔지 그 실체가 뭔지 알아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이름만 듣고 여러분 이 WCC를 기독교 방송에서도 다 지금 거기 막 띄워주고 있어요. 막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 편을 들어서 막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지금 방송 매체도 방송의 방송국의 사장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방송의 그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한다라고 해서 다 오르냐?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증거예요. WCC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WCC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해요. 어떤 부분을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받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교묘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66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읽어서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감동이 돼서 아, 이 말씀 참 좋네. 내가 이 말씀 참, 이 말씀으로 내가 반성하게 되네. 그럴 때 그 반성하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WCC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실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굉장히 말 아다르고 어다른 것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 것처럼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명백하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인데 이걸 부인한다라면 어찌 그것이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에 임원으로 또 이 일에 가입을 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그 길에서 이것이 길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요, 그 길 끝에 여러분 다리 그 성수대교인가요? 그 끝에 다리 끊어져서 차가 계속 오면 떨어지잖아요. 여기 다리 끊어졌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가서 떨어져요. WCC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WCC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도 계속 말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세요. 한국교회가 넘어가고 있고 많은 유럽교회, 미국교회, 캐나다교회 다 죽은 이유가 WCC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한국교회도 그 전차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가 얼마나 교묘한 이단인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고요. 절대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에 관계된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관계됐든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관계됐든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각자가 분별하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아닌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절대로 거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요 정말 섞이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가짜를 용납하지 않아요.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순교하는 심정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666표 베리치 받으라 할 때 여러분이 목숨 걸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애씀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베리치 받으라,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러면 나 안 받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 전부터 우리가 준비돼야 돼. 진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란이 올 때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리를 위협할 때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 알려주세요. 듣게 하시든지 보게 하시든지. 여러분 유튜브가 인터넷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 정말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나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들으시면 찾아보시고 읽으시고 알리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 헌금 올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로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파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언훈련학교 주님 앞에 또 함께 배울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예언적인 그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언하기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를 고심하며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더 동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의탁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찬양하시고 오후에도 또 찬양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모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오셨을지라도 지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은사도 좋고 능력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 없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능력,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예언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데서 와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영에서부터 와요.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무슨 영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무당되면 안 돼요. 점쟁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언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면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까? 여러분의 기도하고 음성 듣는 모든 내용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음성도 듣고 꿈도 꾸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다, 예, 주님이 나다라고 나타내실 때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 그 존귀하심,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이 주님을 보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듣든지 주의 음성을 듣든지 어떤 것으로 주님을 접하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예, 그 감격 속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보세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더 들으세요. 꿈을 꾸세요. 예, 환상을 보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죄에 뭔가, 다른 사람 문제가 뭔가, 그런 거 살피려고 투시의 영 구하지 마세요. 투시의 영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예, 남 저기 들여다보는 거, 그런 거 좋아서 여러분 은사 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성경에 뭐 투시의 영 이런 거 없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안에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캔하듯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본다,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예언사학을 하지만 다른 사람 아무리 예,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 깨닫고 돌이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의 허물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 그 사람의 죄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이 거기 성전까지 온 거 그거 너무 기뻐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쓰다듬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만일 어떤 사람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당신은 이런 죄를 졌고 당신 속엔 이런 뱀이 있고 당신 목에 뱀이 감고 있고 그런 거 하시려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그런 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령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건 그런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이 하시던 것들을 나도 하고 있을 때 그게 영적인 능력이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본다고 그게 능력 아니에요. 다른 사람 숨겨놓은 죄, 다른 사람 통장에 지갑에 있는 돈 얼만지 알아내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점쟁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은사가 너무 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부정하고 은사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은사들이 다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주임재교회는 은사운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주님을 따라오면서요 더 알고 싶고 더 많은 영적인 거 알고 싶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컨퍼런스 저 컨퍼런스 다 참석해보고 그랬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은 은사가 있어서 그걸로 주님을 기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지금 네 마음에 네 심장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느냐. 네 심장이 내가 그리워서 내가 보고 싶어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네 심장이 설레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가슴이 뛰고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일 잠을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또 오늘이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그 매일매일의 시간에 내 가슴 속에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뛰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영적인 많은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부리게 내리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 여기 이 자리에 혹 방송 듣는 분 중에 목회자 계십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이 연단하고 훈련해서 안수 줘서 목사로 세우고 교회를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양들 먹일 거 주세요. 이 양들 억압에서 풀어지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주님이 이전에 좀 오셔서 주님이 해주세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게 그거예요. 그거 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왜 많은 목사님들은 무슨 능력 받아서 무슨 신령한 그런 능력과 기술을 배워서 목회에 접목해서 하려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거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배우는 목적이 내가 지금 뭘 해보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좀 큰 교회로 부흥시켜보려고 사람 숫자 좀 늘려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먹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모르는 거 영적인 거 깨닫게 해줄까? 왜냐하면 목회자가 수준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성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성도가 그 목회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배우고 자기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한데 그 목적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걸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신령해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 교회 성도들도 망하고 주님 마음 아파하시고 하지 않아도 될 고생하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교회 어려움 당하고 예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본인 생각으로 일을 벌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주님이 막 대출 받아서 빚내서 교회 건축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제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1밖에 없는데 나머지 999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너무 교회가 좁아서 앉을 자리가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 좁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위층에 새가 나갔어요. 비었어요. 보증금 안 주고 월세만 주고 쓸 수 있는 예, 건물주가 오케이 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들을 때도 아, 그 참 합리적, 그 참 맞다. 예, 그죠? 그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돈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뭐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막 짓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하셨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주님도 인정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만한 때 그게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그렇게 어떤 우리 목적이 내가 좀 뭔가를 성공하려고 내가 뭔가를 좀 막 이루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한순간도 아 나는 이제 됐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깨닫고 회개해도요 자고 일어나면 나는 또 무뎌져 있고요. 어제의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인생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지은 인간이에요. 한순간도 한날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제 겸손했다고 오늘 겸손할까요?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할 때까지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제가 금요일날 밤에 그 기도를 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이 WCC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기도를 시키시는데 목사님들 교회 만만 명, 수만 명 예, 막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래요, 성도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교회 근처를 돌아봤는데 성이에요, 성. 예. 막 본당, 또 뭐 예루살렘 성전, 교육관, 또 무슨 교육관, 뭐 이렇게 그냥 성이에요. 이렇게 높고 막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 삶 들여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했기 때문에 되어진 열매라고 봐요.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제 와서 정말 예, 울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고 울지 않아도 성도가 밀려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지 않아도 교회는 그냥 돌아가고 오지 말래도 사람들이 계속 오고 그랬을 때 목회자 마음이 어떨까요? 예. 왕이 된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면서 예,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예, 음욕이 들어갔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게 없어지면 주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다른 것이 채워지고 뭔가 풍성해지면은요 우리 영이 감각을 잃어요. 주님을 놓쳐버려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를 잃어버리고 아 이제 이만하면 됐네.
그게 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됐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네. 이만하면 목회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끝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청지기 된 자로서 참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부되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간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부흥을 이룬 주의 종이 왜 그 WCC의 실체를 모르겠어요? 왜 그걸 함부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논란이 많고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 드러나 알려고만 하면 인터넷만 치면 다 알 수 있는 그 실체를 왜 모르는 척하고 거기에 임원을 맡으시고 거기에 가담이 돼서 예, WCC를 광고하고 옹호하는 자담을 TV에서 벌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처음과 같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죄는 우리가 배부를 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죄는 우리가 살만하다, 등따습다 할 때, 예, 여유가 있다 할 때 그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세요? 어려움 중에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나는 때고 그때가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시작했다가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시면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시면 갑자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뭘 잘해서 한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성이에요. 처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순수한 첫사랑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요 내가 주님을 잠시 놓쳤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만 않고 늘 그분을 그리워하고 찾으면요 내가 오늘 잠깐 주님을 놓쳤어도 다시 주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우리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제가 주님 잠시 주님 잃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잠깐 정신줄 났어요. 예, 주님 제가 잠깐 제 마음을 흩어뜨렸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그렇게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찾으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뭘 지금 추구하고 있지? 내가 뭘 지금 위에서 이걸 주임재교를 가고 있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더운 날 이러고 먼 길을 가고 있지? 한번 잠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다시 정확하게 아, 난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나는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나 혼자 살 수 없어. 여러분 속에서 그게 부릴 때 확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걷다가 뛰어야 되는 거야. 빨리 가자. 늦기 전에 빨리 가자.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좀 뭔가 은사가 막 있어서 사람들 기도도 해주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 기도해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 그렇게 좀 하고 싶으세요? 다 버리세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여러분 속에서 다 버리세요. 제 마음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없는 것 같아요. 네, 방송 듣는 분 중에라도 행여 한 자락이라도 마음구석에 한 구석에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다 버리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진짜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높여주고 괜찮은 사람 보는 거 그거 진짜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연예인들의 인기를 보세요. 얼마나 한순간인지. 와 하고 박수 쳐주다가 인기 떨어지면 싹 돌아서 버려요. 아무도 안 남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라는 건 다 똑같아요. 어디나.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는 거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이름 석자 내서 뭐 하시게요? 저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받아야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어여쁜 신부야 어서 오너라 그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듣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그거 듣기 위해서 더워도 좀 땀나도 힘들어도 이 4층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는 날 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고 있어야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도 깨어 있어야지. 그 마음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한 가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적 안 일으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죽은 자 안 살려도 괜찮아요. 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선교 안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하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들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 누구니? 라고 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헛된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럴듯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뭔가 열심히 가다가도 여러분이 이거 같아서 열심히 가다가도 쫓아가다가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 이상하게 내가 되게 이렇게 메말라진다. 굉장히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얼른 멈추세요. 얼른 멈추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자꾸 입에서 비판이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지금 하고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가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 더 녹아지고 아, 내 속에 이런 냄새나는 게 있었구나 버려야지. 오늘 주님 목사님 말씀 듣는데 가슴에 확 와서 부딪혔어. 아, 내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구나. 아직도 내 속에 남몰래 겉으로는 안 드러내 남몰래 남을 미워하는 마음 숨겨놓고 있었구나. 나 혼자 속으로 남을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남을 막 판단하고 아, 내 속에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앞에 깨지고 회개하게 된다라면 지금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면 길에서 돌아서세요.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세요. 이제는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단장시키는 거 그렇게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 여러분 자신과 이 시대와 악한 영과 미혹의 영과 여러분이 분투하고 싸워야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예,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언훈련학교 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다른 길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슴에 불이 막 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을 절대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눈 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아무것도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은사도 없고 설거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보다 더 훌륭해요. 예. 어떤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해놨는데 마음이 식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밖에 안 했는데 나는 오늘도 설거지하면서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주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이 감격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진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더 귀해요. 주님 보실 때 그 사람 더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보좌에 더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 그걸 믿으세요.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주님 자리에 가까운 보좌 가까이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 가까이 앉기를 사모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의 영광하고 먼 저 지방 저 제주도에 예를 들면 예 주님의 보좌가 서울이라면 저 제주도에 그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싫죠. 주님 옆에 앉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옆에 앉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주님 옆에 앉고 싶어요. 여기서야 여러분 좀 못 살면 어때요? 여기서야 좀 새빵 살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 주님 나라에 가서는 주님 바로 옆자리에 앉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같이 주님하고 눈 맞추고 싶어요.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계속 닮아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도. 예. 근데 참 멀리 앉으면은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주님의 영광의 빛도 그 보좌 옆보다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주님 옆에 앉아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땅에서 결정돼요. 거기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뭘 목적으로 살았냐 뭘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렸냐 뭘 하기 위해서 너의 젊음을 너의 에너지를 거기다 드렸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위해 살았는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결정돼서 천국의 자리에 결정이 돼요. 너는 101호, 너는 1301호. 여러분 우리 주님 가까이에 앉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누가 주님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을지 모르잖아요. 아직 가봐야 알잖아요. 여기서 결정되지만 가서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 서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더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기쁘시게 할까? 그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뭐 회사 다니는 분은 회사 일 하면서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가르치는 분이면 가르치는 일로 주부면 주부로 주의 종이면 주의 종으로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그 일 충성되게 하면서 그 목적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다 초막쇠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들 잘 하시면서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네. 어떤 분은 너무 영적이셔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의 삶과 영적인 그런 그 삶이 균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영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바깥에 주님이 어디 가라 그랬어. 애들은 배고픈데 예. 집은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됐는데 예. 남편은 막 화가 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땅 시민이기도 하고 천국 시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를 균형 있게 잘해야 돼요. 이 땅 백성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육적인 삶. 그렇다고 천국 백성 모습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천국 백성의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주어진 일들을 잘하는 거.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하는 게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이 항상 내가 뭘 하든지 설거지들을 하든지 내가 선교사이든지 내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항상 내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걸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의 추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거 은사가 열리기를 사모하는 거 당연히 사모해야 돼요. 주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방언하기를 방언을 그치지 말아라 다 해야 돼요. 또 방언하는 자 뭐라 그랬어요? 통역하기를 구해라 다 하라는 말씀이에요. 더 해라 더 하려고 힘써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서는 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언은 뭐 없다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방언이 없다 이런 분들 더 이상 그분들과 다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무슨 거기에 또 무슨 논리와 무슨 이론과 무슨 지식과 신학이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예언하려고 해라 그러면 예언해야 되겠구나 주님 예언하게 해주세요 하면 되고 방언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주님 방언 주세요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아이고 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는데 그 마귀가 주는 방언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방언이 입에 왔는데도 입을 못 열고 그냥 끝까지 자기 의지로 한국말로 기도하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취하세요. 예. 나쁜 쪽으로 취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예. 저에게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방언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방언은 받고 싶은데 사단이 주는 방언 받으면 어떡하죠?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 주님이 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분명히 해라 네 입장을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열려요. 그냥 통성기도 같이 막 아까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게도 방언 주세요.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혀가 막 이상하게 막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놓아두시면 방언이 임해서 영의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 받으시고 싶으시다 그러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꼭 무슨 특별한 시간에 안수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영이 막 강하게 임할 때 주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할 때 그때 방언의 은사가 열리는 거죠. 임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은사는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이렇게 나열에 진열에 놓으셨어요. 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받는 거를 사모하시는데 받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받아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가겠지만 받고 나서 내가 정말 그거 관리 잘해야 돼요. 뭐 방언이야 그냥 하면 되지만 예언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언은 나하고 동떨어지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인격이 완전히 인격이 아니고 견격인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내 인격을 무시하고 예언이 막 터져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은 예언하는 자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걸 타고 그 위에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로. 그래서 예언의 언어가 사람마다 예언자마다 다 다른 이유가 각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예언자의 모든 그 종합적인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공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주님이 버튼을 딱 누르면 주님의 언어가 예언이 막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예언자라는 통로가 이 통로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그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그게 거기에 실려지고요. 이 사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실려지고요. 이 사람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예언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 한마디, 문장 하나 표현할 때 그게 다 들어가서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어떤 사람은 딱 그것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그걸 풀어서 또 더 구체적인 예언을 풀 때 각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하잖아요, 예언자가. 그때 그 사람의 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 이 사람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각자 자기 것으로 이렇게 묻어나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열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이지만 그 후에 그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짜증 충만, 분노 충만, 예, 혈기 충만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예언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언이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막 혈기 충만한데 아직 어제 낸 혈기가 아직도 회개가 안 되고 아직도 가셔지지가 않았는데 오늘 누군가를 예언해 준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예언 속에 혈기가 묻어서 나가요. 예. 그래서 그 듣는 사람 속에 혈기가 그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예언을 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릇이라면 여러분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릇도 더러운데 거기다 예언을 담고 방언 통역을 담고 뭐 치유를 담은들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병이 옮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가꾸느냐. 제가 자꾸만 여러분이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주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은사 열리는 거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이 그냥 열어주세요.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하고 교통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셔서 은사라는 도구를 열어주세요. 그걸 통해서만 영이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 은사가 안 열리면요 그냥 애타다가 말아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그냥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지쳐요, 주님 부르다가. 왜 주님은 나를 안 만나주세요? 예. 그리고 삐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은사가 열리면 그게 나 혼자 부르다 죽을 이름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그걸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부르다 혼자 짝사랑하다 끝나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당장 주님이 아무 응답도 없는데 어? 아, 나 그냥 다른 거 따라갈래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야 나도 기쁘고 내 사랑도 더 주님을 향해서 더 커지고 교통이 돼야 돼. 교통이 하물며 사람도 부부도 예, 내가 뭔 얘기하면 남편이 나한테도 대답해주고 또 아내가 대답해주고 그래야지 서로 사랑도 깊어지고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남편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런 아내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 하루 이틀 3일은 살겠지만 그 다음 더 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답답해서. 하물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답도 없으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통하지 않고 주님과 교통을 그냥 할 수 있겠어요? 뭐 물론 말씀 좋은데 말씀도 주님이 조명해 주셔야 그 깨닫는 영 그것도 다 은사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거 지혜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또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깨달아지고 그게 다 은사예요. 영적인 통로가 열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영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어떤 그 책망을 또 훈계를 교훈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다른 목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만날까? 왜 제가 자꾸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냐면요.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가장 보화같이 귀하게 얻은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진 거.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진 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을 은사를 통해서 알아진 만큼 제 마음 안에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은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이구나. 어떨 땐 제 스스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사역을 해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수준의 그 사랑이 아니고 그 더 큰 사랑, 그 너머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제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은 이만큼일 거야 라고 생각한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이 예언의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서 제 마음에도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클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실까? 그걸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은사를 통해서 가장 빨라요. 뭐 다른 방법도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은사를 통해서 가장 빨라요. 말씀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뭐 좋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말씀을 주님이 읽어주실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네.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그냥 교과서 읽듯이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대화체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때 그 말씀은요 그대로 열려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 영이 다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뭔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의 입에서 들려올 때는요 은사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듣게 하실 때는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이 이게 뭐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줘요. 그게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해서 알아갈 때 그 맛, 예, 그 기쁨, 거기에서 오는 주님을 알게 됐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내 속에 껍질이 하나씩 벗겨져요. 어리석음의 껍질, 교만함의 껍질, 또 무지함의 껍질, 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요. 그렇게 벗겨지고 벗겨지면서 주님의 것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과 비슷해지고 예, 어떤 표현하는 거, 추구하는 것도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 그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또 예언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치유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최상의 예, 100%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최상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사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 좋겠다. 아, 기도하면 다 알고 그 사람 문제도 다 알고 하나님 뜻도 다 알고 아,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도해주고 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응답도 받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거 원해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은사를 받고 싶대요. 예언을 받고 싶, 예언 은사를 받고 싶대요. 근데 제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린 그래요. 제가 제일 기쁜 거는 열심히 막 시간을, 한 시간 통화를, 전화를 통할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너무 알고 싶고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데 그런 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네. 그냥 어떤 은사가 아니고 주님에 대한 초점에 딱 맞춰져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뭔가 찾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저도 마음이 막 이렇게 끌려요.
제가 막 이렇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고 대답해 주고 싶고 막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은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훈련도 그분이 해 가세요. 물론 실패하는 시간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다듬어지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또 다져지면서 다음 단계로 또 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 유익하셨어요? 네. 제가 좀 그 교과서적으로 딱딱하게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자유롭게 하면 저도 좋고 또 그냥 이 시간에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실제적인 것들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 거기에 충실하게 여러분이 준비되시면 은사는 믿기로는 저희 여기 이렇게 이 가르침이 있는 장소에 와서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중에도 열려요. 왜냐하면 이 공간 안에 그 영이 있어요. 그 기름붐이 있어요. 그 주님이 그 예언의 영으로 이곳에 부어주셔서 여기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아지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다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네. 꼭 뭐 어떤 코스를 거쳐서 몇 개월에 뭐 수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 그 마음에 이 초점만, 채널만 주님하고 딱 맞으시면 이 엉뚱한 장소 아니잖아요. 예언하지 마십시오. 그런 장소에 가서 예언 구하지 마세요. 천년이 지나도 예언은 안 열립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예언이 안 열려요. 이 강단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방언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오늘날 위험합니다. 방언은 마귀가 지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방언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 질서가 있어요. 영의 질서가.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이 강대상에 권위를 주시고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정할 때 강대상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도 축복도 기름부음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 안 하고 여기서 불신앙으로 선포해버리면 성도들에게 그게 열리질 않아요. 있는 것도 메말라져요. 있는 것도 막 죽어요. 막 안 나타나고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당한 장소에 그 은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열어놓은 곳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이 어느 순간 환상이 열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내적 깊은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만 되시면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언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언이 열렸다라는 것을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예언이 열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아주 위험한 그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아 예언이 열렸다. 아이 좋아라. 그럴 때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때예요. 예. 내가 막 예언이 열렸다고 해서 내 듣는 음성이 다 주의 음성이다? 그렇지 않다라 그랬어요? 예언이 열렸을 때 거의 여러분 90%는 하나님 음성도 들려오지만 자기 음성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거의 10%가 하나님 음성이면 거의 90%는 자기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뭐 듣는 음성이 다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 잘못된 길로 가요. 예,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막 듣지 말아야 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더 예언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예언에 대한 책도 보시고 예언에 주의해야 될 점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언이 열렸다고 해서 여기서 떠나서 이제 아 나는 이제 예언 받았으니까 됐어. 굉장히 위험해져요. 예, 잘못된 예언자 또 미성숙한 예언자 거짓 선지자 어디서부터 나오냐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 될 때 뭔가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혼자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부터 사단이 역사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내 커버링 안에 또 그 윗 권위 안에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복할 줄 알고 거기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건강한 사역자가 건강한 예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